각자 알아서 뛰어. 자, 하나, 둘, 셋. 런 테스트. 서로 페이스를 맞추면서 뛰다 보니까 여기 이탈리아 와서 길게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비가 계속 내려서 마음 놓고 뛰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훈련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목표인 마라톤 날이 며칠 안 남겨뒀으니까 42.19로 어떻게 뛰나 진짜 암담하긴 해요. 점점 설레이고 또 설렘보다 더 큰 거는 진짜 떨려요. 아파, 대선이. 아유. 거리를 그만큼 많이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무릎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하나 뿌리 이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참아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죠. 다치지 않는 선까지는 최대한 멀리 가고 싶어요. 지금 동생들이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무사히 잘 뛰었으면 좋겠어요. 형! 좀만 더 뛰어, 조금만! 아파? 아, 살짝. 200m만. 200m. 있어? 더 뛰고 우리 슬슬 걸어가고 있죠. 에이. 다들 그래도 목표가 있을 텐데 몸에 해가 되면서까지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뛰는 저한테 집중을 해서 나는 우리 넷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완주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진짜 이게 아무리 한국에서 뭐 10km, 20km, 뭐 30km 뭐 뛰었다고 해도 대회는 또 다르니까 자칫 잘못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잘 몰라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우리가 어느 정도 페이스로 이 정도 뛸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저희는 사실 페이스가 없어요. 그날 페이스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나 이 정도구나. 현기증이 오네. 오늘도 피렌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저거를 들어가세요. 아,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 슬 갈까? 아, 슬슬 가면은 좀 가자. 숙소 근처에서 만날 것 같아. 형이 오지 않을까. 이젠 다른 생각 잘 안 든다. 마라톤 대회 하루 이틀 앞두니까. 아, 다리만 잘 버텼으면 좋겠다. 좀만 참아라. 솔직히 몇 킬로 뛸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요. 진짜 솔직히. 저는 하프. 반? 네. 피렌체가 더 의미가 있는 건 마라톤 장소이기 때문에 아, 여기 이제 42.19의 중간에 지나가는 코스겠구나.
어, 왔다. 야! 드디어! 와. 아. 고생했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그럼 공원까지 뛰어갔다 왔지. 거기가 뛰어갔다 오고 중간에 네. 하나 한 스팟 하나 찍고. 아 걸어왔어? 네. 무릎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 또 저기 아침 크루아상을 시작했으니까 저녁 마감도 크루아상으로 해? 지금 근데 크루아상이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저 그 뭐 중간에 갔을 때도 없더라고요. 치킨? 좋아요. 어? 그러면은 저기 기영이 형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한 15분 정도? 20분? 그럼 우리 저기 그 기영이 거랑 같이 치킨 사 기다리고 있을까? 가자. 치킨 주문할까요? 아, 치킨 사러 가자. 돈 있냐? 저 안 가지고 나가지고. 저 돈 있어요. 기영이 형 거 좀 덜어놓을까요? 어. 경기 난다니. 와. 자, 사장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형 많이 드세요. 소스를. 맛있는데요? 엄청나게 맛있다. 진심으로. 퍽퍽살이 진짜 부드러워. 퍽���살이 닭가슴살만 하는 거야? 맞아. 최근에는 몇 년은 닭가슴살만 너무 많이 먹었고 아직도 냉동고에는 그 남은 닭가슴살이 1kg씩 포장돼 있어요, 이렇게. 형도 10년 전에 그랬어. 그렇죠. 지금 안 먹은 게 한 5kg. 근데 몸 상해. 그렇다면서요. 통풍도 오고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몸이야 좋은데 몸에 상하다고. 기름기가 빠진다는 거 무서운 거 아세요? 넌 지금도 해? 식단요? 어. 식단 지금 안 해요. 운동만 꼬박꼬박 하고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어, 형이 운동 잘하잖아. 좋아하는 정도죠. 잘한다고는 이제 말 못 하겠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들통나서. 아, 너 잘해. 자신감 있게 말 못하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마라톤 앞에 우리가 작아지지 않냐?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운동 좀 한다고 과신하면 안 돼. 맞아요. 잘하는 사람 많아. 맞아, 진짜 고수들 많고. 그리고 또 잘하잖아? 잘한다고 과신하다가는 또 다쳐. 아니요. 다치면 끝나는 거지 뭐. 맞아. 운동 진짜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 마라톤 바닥 겸손해야 된다. 건조된 거 맞지? 무슨 털이 많이 빠졌는데? 어? 어? 뭐가 털이 많이 빠졌어? 제 패딩 털이 빠졌나? 어, 큰일 났다. 자, 와. 벗겨줘. 난리가 났네. 문제는 다른. 아, 잠깐만요. 빨래 할 거 가져가서 같이 할게. 너 했어, 다? 아니, 하려고요. 같이 형이랑. 아, 통이 용량이 돼? 네. 와. 안돼. 어때야 뭐 털면 될 것 같은데 옷이 망가졌지. 아 제 거 뭐 망가진 옷은 없는데 옥상으로 갖고 와야 돼. 아니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일단 그냥 놔. 그냥 놔. 일단 날린다. 그냥 놔. 아니 그 아니 내려 받아들여. 다시 넣어놔. 아불싸다 아불싸. 혜선아 저기 소파에 그냥 일단 올려놔. 그럴까요? 아, 형이랑 같이 하자. 올려. 아, 큰일 났다. 괜찮아. 너무 잘 먹었다, 그치? 예. 네. 와, 큰일 났다. 아, 바보다 바보. 바보다 바보야. 털이 어디서 자꾸 나온다, 근데. 멍충이다, 멍충이야. 문 좀 열어주세요. 황희야.
태산아. 아, 열렸어. 아. 열었어? 엘리베이터 잡을까? 걸어 올라오기? 아, 깜짝이야. 어떻게 엄마 깜짝 놀리게 할수 있을까? 기영 왔어요. 기영이 형. 반영해. 수고했어. 아, 먼 걸음 했다, 먼 걸음 했어. 그래요. 자, 얼른 이제 씻고 나가자.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뛰었어요? 아니, 아니다. 우리 저쪽 가서 얘기하자. 아, 야, 우리 안쓰기로 했어요. 아, 왜? 아니, 그냥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하게 되더라고. 어이, 넓은 데 사는 거 왜 좁은 데로 들어왔어? 그래서 어제 어땠어? 일단 뭐 영화제를 처음 가보니까 진짜 구경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멋있더라. 멋있었어요? 다행히 축하만 잘 해주고 와서 다행인 거죠. 뭐. 그래, 내년에는 또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아유, 짠. 짠. 네. 아유, 지금 아직 차기작이 없어서 큰일이네. 어? 나도 없는데. 큰일이네. 그럼 아침에 만나서 이제 달리기나 해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한 달에 할게요. 아, 이제 소스. 아. 맛있어요, 이거? 응, 맛있네. 진짜 편한 거 먹고 싶으니까. 일 보세요. 일 보세요. 거리에 있던 애를 잠깐 데리고 못 먹고 다리 밑에 있던 애를 잠깐 데리고 온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매겨주고 보내려고. 아, 근데 우리 진짜 많은 거 했다, 그치? 네, 오늘 좀 되게 많은 거 했네요. 피곤하긴 하다. 네. 가자. 아, 쉬세요, 형. 불 켤까요? 응. 괜찮아요?
할까요 말까요? 그럼. 난 계란을 안 먹을래. 그냥 공복을 좀 뛰고. 나도 오늘 공복. 그러면 형이 계란을 하이 지금 잠깐만. 그... 안 하자는 의견이야. 아 먹지 말자 그런 거. 먹지 말자. 그럼 비스킷 나도 먹을게. 일단 다들 피곤할 테니까 이거 먹고. 뭐예요? 가지고 온 거야. 오. 짜잔. 자꾸 아끼는 걸 이렇게 하나씩. 이거 밀라노부터 먹었던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나 혼자? 자 일단 이거 먹고 이거 힘내서 오늘 아침 조경 하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회 전날이기도 하고 하니까는 심하게는 뛰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기영이가 미켈란젤로 광장을 안 가봤으니까 우리 미켈란젤로 광장 한번 딱 올라갔다 오자. 너도 시차 적응해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뛰면 안 되고. 오, 잘 했어요. 그래도 어제 잘 잤어요. 기둥치부 후기 좀 말씀해 주세요. 형? 어때요? 형 자면서 뭘 계속 잠버릇.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눈을 뜨긴 1시 반에 눈을 떴어.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아. 빠스러 갈 거. 어차피 아니야.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연극에 털어봐. 아니 내가 아까 저기 화장실 갔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되겠다. 일반인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술 좀 많이 먹고 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이런 생활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러닝 동료 겸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같은 거. 그리고 무조건 짤 없어. 무조건 하루에 5km씩 무조건 뛰는 거야. 그러니까 못 뛰는 사람들이 딱 그 정도. 교수님 여기 계시네. 여기 교수님 계시고. 아니 나 안 하지. 나는 교장. 가끔 가다 훈화 말씀 한 번씩 하고. 저 훈련 조교하겠습니다. 기영이가 이제 교문과장. 교문과장. 커피 이렇게 마시고. 과자 뭔지 알아? 빨리 하세요. 돈 잘 걷고.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한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사조교 같은 느낌. 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입수하셨습니다. 유기농으로 이제 유정란 같은 거 채취해서 먹고 8시 되면 취침. 거기서 우열반 가려. 갑자기 장르가 스카이 슬로우.